네, 이번에는 신영증권 연결해서 밤사이 뉴욕 증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 캐스터 전해 주시죠. 네, 신영증권입니다. 뉴욕 증시 주요 3대 지수가 10거래일 만에 하락했습니다. 다우 지수는 1.2% 떨어졌고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각각 1.4%, 1.5% 내렸는데요. 이날 발표된 경제 지표와 기업 실적은 상반된 내용이었습니다. 소비자 심리와 주택 지표는 미국 경기의 호조를 보여준 반면, 물류업체 페덱스의 실적은 부진했는데요. 이렇게 호재와 악재가 맞섰지만, 최근 주가가 조정 없이 급등세를 이어왔던 만큼 투자자들은 공격적인 차익 실현을 선택했습니다. 전 세계 경기의 바로미터 역할을 하는 미국의 대형 물류 업체인 페덱스가 매출과 이익 모두 전망치를 하회하는 실적을 내놓으면서 12% 넘게 떨어졌고 엔비디아와 테슬라도 각각 3%와 3.9% 하락했습니다. 미국 원유 재고 증가에도 불구하고 홍해 불안의 유가는 소폭 상승했는데요. 서부 텍사스 원유는 0.3% 오른 배럴당 74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큰 폭의 조정이 나타났지만, 아직도 미국 증시의 주요 지수들은 사상 최고가 부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가격 부담이 크다는 점에서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신영증권이었습니다.